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이제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근데 아직도 이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녹화를요. 그래서 이게 짧게, 그런 녹화로 여러분들 배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이제 화면을 미리 세 개를 이제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이 챗GPT에다 어떻게 이제 로그인 페이지 만들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나 그런 곳에다가 제가 얻었던 그런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물론 저보다 훨씬 더더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챗GPT를 API를 또 이용해가지고 벌써 이제 뭐 블로그를 자동으로 작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노하우들을 좀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는 하지는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챗GPT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가 어떻게 이제 잘 고쳐질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100% 웬만큼은 챗GPT를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수정을 해낼까,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챗GPT API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는 왜 이제 좀 제작을 하게 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IT 보안 쪽에서는 이제 피싱 사이트를 좀 많이 개발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개발을 하려면 그 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HTML을 쫙 긁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유사한 페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싶을 때는 앞에 이제 HTML을 좀 개발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할 때, 이런 시나리오, 내가 이런 피싱 사이트를 유도를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뭐 탈취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들의 어떤 중요 정보들을 또 브라우저 정보들을 탈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도 이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임직원 대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이제 대기업이나 좀큰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이제 이렇게 보안의식 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직원들한테 메일들을 이게 보내요. 피싱 사이트. 그래서 어떤 그뭐 골프 여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주도 여행, 아니면은 뭐 아웃백 같은 경우, 이런 빕스 뭐 이런 쿠폰 같은 걸 이게 준다.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걸 이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싱 사이트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들 정말 입력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보안 활동의 업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샤워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뒤쪽에 이제 백엔드 쪽에 좀 집중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챗GPT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프론트 쪽으로 한번 얘도 얼마나 잘 이제 작성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은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하면 좀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는 되는데, 사실 프론트 같은 거는 디자인도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이제 페이지에 어떤 스타일 시트도 많이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어려워요. 백엔드 하시는 분들한테 프론트까지 같이 막 디자인까지 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하겠어요. 옛날에 저도 개발자 출신이었겠지만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완전히 정말로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필요한 것이 프론트 개발 쪽. 이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쁘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요청을 했어요. 챗GPT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좀 이쁘게 좀 만들고 싶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구글 로그인하고, 보통 이제 트위터, 요즘에 그 소셜 네트워크 로그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좀 디자인을 좀 잘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로 이제 HTML이 보통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쁘게 표현한 거죠. 보통 이제 화장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표정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다른 유튜버들 분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사실 이쁘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도 좀 이쁘게, 버튼도 좀 이쁘게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 이 뒤로도 많이 이제 뭐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고 좀
이렇게 버튼도 좀 스타일을 좀 다르게 적용 좀 해줘라 뭐 했는데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스타일 시트 같은 거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을 했을 때뭐 바로 개발에 또 적용하신 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많죠. 많지만은 사실 공부를 할 때도 아 이렇게 얘는 개발을 하는구나. 다른 사용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구나. 어차피 이제 챗GPT도 다른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움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코드를 보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발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어떤 동적인 그런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할때 이렇게 이제 각각의 경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이제 만든 것이고요. 이게 로그인 페이지가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그런 것들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생자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화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이쁘지 않죠. 사실 이것도 더안 이뻐요. 이거 안 이쁩니다. 그냥 PNG 파일 같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또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버튼 형식으로만 그냥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동은 뒤에는 이제 뭐 제가 백인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입력한 것만 파라미터만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 뒤에는 아직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싱 사이트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스타일십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적용이 된 거잖아요. 이쁘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HTML 코드들을 익혔으신 분들은 뭐 익혀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스태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스타일십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쪽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는 경로를 맞춰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경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이제 좀 다르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처음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안 이뻤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챗GPT한테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요청을 한 거죠. 네가 추천하고 싶은 거, 네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줘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프론트 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HTML 코드를 이그젠플을 좀 이쁜 거, 항상 이제 챗GPT한테 먼저 물어볼 때, 프론트 쪽으로 물어볼 때는 이쁘다, 예, 프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꼭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스타일이 적용이 돼요. 안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생짜 HTML 그냥 막그 보드가 이상하게 나오고 두껍게 나오고 아무것도 적용 안된거 별로 쓸데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라고 하는 단어들을 항상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CSS가 통짜로 나오는 거 현재처럼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거 말고 아까처럼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부트스트랩을 나는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얘가 거기에 맞게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챗GPT는 사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 웬만큼 의존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한달 동안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의존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처음에 돌렸을 때 이게 아이씨 안 돌아가. 이 코드가 동작이 잘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 저런 방법이 있을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바꿔줘라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챗GPT 같은 경우는 원래 챗봇이잖아요. 챗봇. 대화를 해야 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그러면은 말잘 듣습니다. 나중에는 얘가 또 어느 정도의 제 스타일을 좀 학습을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예제들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좋아요. 우선은 많이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부터 네가 추천하는 것들을 그냥 줘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요거는 아무것도 제가 건들지 않은 거죠. 요 스타일은 얘가 준 걸로 그냥 경로만 맞춰준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바스크립트는 여기다가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후에 이제 지금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요걸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것저것 요청해 가지고 나온 스타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실
따지면은 요것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요것도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사실 요것도 되게 안 이쁘게 나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앞에 있고 막 요것도 막 이렇게 박스를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괜시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넣지는 마라. 처음부터 넣지 말고 우선은 챗GPT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우선은 추천을 받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기능들을 추가를 시키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글씨만 바꾸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네이버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네이버 스타일로 바꿔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네. 내가 이것저것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형태들도 스타일을 좀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얘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청을 조금 한 겁니다. 큰 요청을 하진 않았어요. 아주 어떤 요구사항들을 많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넷플릭스처럼 조금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요청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와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둔 것이 아니고 넷플릭스처럼 로그인 페이지를 좀 만들고 싶어. 왜냐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 개발에 활용하겠죠. 뭔가 이제 빨간색인데 넷플릭스 스타일. 넷플릭스 스타일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들 로그인 페이지, 이런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요런 색깔을 입혀가지고 요런 스타일로 좀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이걸 그냥 개발에 또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로고 페이지만 좀 구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바꾼 거 없어요. 전혀 바꾼 것이 없고 로그인 페이지 이 넷플릭스 로고.pn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위드 값만 좀 수정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커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정도, 뭐 여러분 다200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라이브 서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스타일, 이게 한마디로 똑같은 것은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좀 적용이 돼가지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요거를 기억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도 먹힐 수도 있다. 먹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바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죠. 사실 저는 요거에 깜짝 놀랐죠. 요 부분이요. 여기도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보통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강의를 합니다. 강사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아주 쉬운 거는요, 며칠 걸립니다. HTML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박스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도 텍스트 형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스타일, CSS를 가르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가르쳐. 이게 CS 관련된 책만 하더라도 한 권, 굉장히 두꺼운 거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데 불구하고, ChatGPT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프론트를 개발을 해보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긁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수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 라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트위터, 어제는 이제 트위터 관련된 것들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트위터 같은 경우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트위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좀 비슷하죠. 색깔만 좀 다르다. 이 트위터도 로고는 제가 가져온 거죠. 가져온 것이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느낌이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이 버튼도 스타일이 좀 다르고, 그렇죠? 여기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아래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뭔가 트위터 로그인처럼 생기긴 생겼어요. 딱 보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론트들을 개발을 할 때 이 챗GPT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은 좋다라고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공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사용해 보시다라고 권고를 드립니다.